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해외 성도를 같이 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내가 드린 말씀 가지고 성경적 기도 원리를 일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마태복음 이제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복음 시대가 확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율법 속에서 살았는데 율법 시대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여기에 걸맞는 이제 복음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이제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을 살펴본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이 자녀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자의 삶인가? 참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행복 비전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제는 기도를 들을 것이냐, 기도.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 받았으면 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기도다. 기도에 대한 기도 이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상에 다른 종교는 종교들도 다 기도가 있어요. 미신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절간에 있는 스님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저 점치는 점쟁이들도 나름대로 물어보면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고 하루에 평균 8시간씩 기도해야 신발이 내려서 점을 칠 수 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나름대로 기도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밤을 새워 한다고 평생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 누구에 가느냐 기도 그 기도 그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의 기도는 지극히 형식적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경건하게 보겠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겠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런 헛된 기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마태는 영적인 삶의 한 가지 대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하거나 사람을 의식해서 구제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내가 교회에 나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심지어 찬양을 한다. 저 우리 성가 우리 찬양대 찬양은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찬양이구나.
영적 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막 찬양대가 보니까 참 뭐 그걸 또 나름대로 다 외웠네 그거를. 이야 머리들 좋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일주일 내내 기도를 준비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단한 준비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영적인 찬양, 찬양이라도 같은 찬양이 아니란 말이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용서하세요. 나는 이 성악가 출신들이 막 노래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난지 한 번도 없어. 잘하구나. 대단하고 무슨 그래만 느꼈지 영적인 건 못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누굴 통해 눈물 많이 나느냐? 복음성가 출신들 막 그냥 인생 바닥을 치고 그냥 처참하게 죽었다 살았다 고생하다가 복음 깨닫고 나가 부르는 찬양 막 눈물 나 막 영으로 부르니까 막 그 자기 삶을 통해 부르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다 이 말이. 이런 건 다 가짜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 24 제대할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성도를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질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자, 본질 5절을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 이론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당시에 행하고 있던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외식 기도하지 마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외식하는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기본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구제, 기도, 금식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뭐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뭐 이 세 가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회당으로 나가. 회당 길거리, 뭐, 그런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왜? 자신들이 경건하다. 이걸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얼마나 외식에 빠져 있었냐 하면은 일단 그 평상시 음성과는 달리 떨리는 음성을 했어요. 기도할 때는. 평소 때 음성이 아니라 떨리는 음성.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뭔가 영감이 왔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짜로 보여주려고 그 쇼를 하는 겁니다. 떨리는 음성.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나름대로 보여주는 거지. 또 이 사람들은 막 음성도 변조해가지고 떨면서 하고, 그 다음 어깨도 덜썩덜썩해요. 뭔가 하늘에서 뭔가 임했다는 겁니다. 영감을 받은 척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한마디로 전부 다 자기 도칙 속에 기도했어요. 자기 도칙. 기도의 본질을 놓쳐도 한참 놓쳤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공항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러고 있어요. 막 기도. 막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보면 가짜구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외식하고 여기 보여요. 진실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일상적 대화예요. 거기 무슨 음성 변조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이상한 자세가 뭐 필요해요? 아버지하고 나누는 대화인데.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최고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사단이 이걸 못 누리게 만들어버려요. 구원받아놓고 그 다음 할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걸 싹 뺏어버려요. 대부분이 기도 안 하지요. 기도를 안 하지요. 뭐 급할 때는 하지요. 막 당장 불 떨어지면 막 그냥. 당 죽을 병 생기면, 당장 엄청난 손해보면 막 기도하지요. 그 끝나면 또 안 하지요. 그 종교라고, 종교. 기복적 신앙.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 아멘. 자,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늘 듣는 말로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되어서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산다 이 말은 사단 문화 속에 산 거예요. 사단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 말은 사단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사단과 함께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도 사단도 아니고 나는 나야.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사단을 딱 속임수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과 대화권 없어져서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뭐 없이 살았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다가 어디 갑니까? 영원한 멸망길입니다. 영원한 멸망길.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까? 이상한 형상만 보면 그 앞에 그, 와, 신기하다. 복달라고 거기 손 들고, 손 모아가 왜 그렇게 절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가? 하나님 떠난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명성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이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래서 세계를 다녀보면 어느 나라, 어느 종족, 어느 부족도 다 신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 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아니, 서울대학 대학생들이 마당에다가 운동장에 돼지 머리 놓고 그 앞에 절해요. 저 유명한 뭐 사람들 뭐 야구 프로 야구한다 개막한다 돼지 먹고 뭐 머리를 놓고 전부 다 가서 주둥이에다가 꼽으면서 절해요. 그 엘리트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좀 우리 하는 행사가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영화를 개방하는데 좀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겸허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뭐 잘났다, 못났다,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에요. 전부 다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고통당하도록 사단이 하는 그거예요. 사단이 무슨 복을 줍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 그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우상 숭배, 우상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풍성한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축복.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신다. 골방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게 골방이에요. 이건 뭐 작은 밀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혼자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교실에서도 사업 현장에서도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골방이 뭐냐? 그게 정시기도 정시예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골방기도. 기도는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라니까요. 우리 형제 전 성도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 실제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 있죠. 이 이면계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 이걸 저는 수시로 누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와서 한참 누려서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기 이런 부분에 감사하기도 감사한 거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는 건 나와의 대화예요. 둘만의 공간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영계 전 성도는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걸 계속 반복해서 중언부언하기 마치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주문이 오듯이. 저래 중들이 그러잖아요.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연불하잖아요, 연불. 천주교도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 합니다. 천주교 불교 똑같아요. 문화도 똑같아요. 그 보면 뭐 염주 똑같이 돌리고 똑같이 연불해 똑같이 해요. 서양 불교예요. 천주교는 구원 없어요. 이런 다 종교, 다 비슷한 속성들이요. 거의 모슬렘도 마찬가지 막 돌리고 있어요. 똑같은 종교들은 거의 반복해서. 기도는 한마디로 해도 한마디 자체를 딱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생명적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한마디를 해도 정상적으로 하세요. 이상하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언약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붙잡는 기도가 뭐냐?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가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의하여 건물 내려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막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우리가 매주 설교 후에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하잖아요. 말씀 딱 좀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언약 기도.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 속에 딱 정리해서 각인해서 한 주간 동안 실현해야지, practice. 실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탁 하나 기도하고 열쇠를 딱 잠그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사단이 역사하니까 기도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잡생각 넣어주고 불신앙 넣어주고 여러 가지 막 손을 빼버려 그냥 나가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예배 끝나고 되는 언약 기도예요. 송구영식 예배를 들 때도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할 언약 기도문, 비전 기도문 그건 나눠줍니다. 왜 주냐? 1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요구하고 기도해라. 중원부원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언약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언약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 방향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예배 회복 안 된 사람들, 언약 못 잡은 사람들 기도 내용 보면 전부 다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돈이요, 돈. 그 건강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전부 다른 종교들 그거 기도하거든요. 이 땅의 거, 썩을 거. 그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돈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참 세상 중심. 그래서 기도 방향을 잡아야 돼요. 기도 방향. 기도 방향을 잡아야 돼요. 기도 방향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 좀 내가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속에 모든 불신앙을 쫓아 주시옵소서.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속이 주인 되었던 물질이 물러가고 염려 걱정 물러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뭐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신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금방 그는 바뀌어 버려. 그래서 우리는 막 순간 또 틀어지거든요. 순간 창세 삼위에 빠져 버린다고. 뭐 너는 할 것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순간 사단이 역사해 버려. 딱 속아 버린 거예요. 그럼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해도 또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오면 돼.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다 죄 짓지. 그래 빨리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빨리 하나님 나라로. 아멘. 그 세계 세 가지 상세 3장 6장 10을 빠졌다가 상세 1장 1절 3절 8절을 빨리 돌아오면 돼 그냥. 그건 어떻게 돌아오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 확 바뀌어져. 내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참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언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희한하지요. 언약 기도 말씀도 그건 아무 돈과도 상관없고 내 성공과도 상관없고 내 가족과도 상관없는 언약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 기도만 했는데 이상하지요. 구하지 않은 물질, 구하지 않은 거 건강, 구하지 않은 거 다 구하지 않은 거 준다니까. 생각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이런 응답을요 매주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매주를 체험한다니까 야, 저 하나님 참 감사하네. 그걸 뭐라 그래요?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시.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죽으라고 이래야 돼.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거니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구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더하여 주시느니라. 왜냐? 8절에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요?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가 뭐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치사하게 막 고주할 매주할 다 그렇게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래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 꼭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언약 기도하면 알아서 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그랬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버지예요.
뭐가 맨날 모자라가지고 맨날 어려워가지고 맨날 쩔쩔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려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 많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는 거요. 그 성경이 뭐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 아시겠어요? 모든 것에 다 뿌리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을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나 우리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분명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다. 나만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아이고 뭐 나 제가 말했으면 내 같은 거 관심 있겠나?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네. 여러분 영적 VIP라고. 네. 아멘. 네. 이런 영적인 본질 확신 가지고 이걸 붙잡고 언약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 기도문. 이 기도는 성경적 기도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이 문장 전체가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작은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복음.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할 때 1차적으로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두고 기도한다. 기도의 대상. 그걸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대상이에요. 특별히 유일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그 밝히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공간적 개념을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막 저 금성이, 저 달이 막 몇 광년, 그렇게 떨어져 있어 보이냐. 하나님 손바닥이 돼, 손바닥에.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다, 하나님 다 우주 만물 다 운행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자꾸 우리가 볼 때, 그래,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하늘이 요, 보이는 요 하늘만 하늘인 줄 아세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모호하게 부르는 그런 신과는 절대 다른 완전하시고 인격적이신 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같은 속성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 우리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이 기도의 응답에 맛을 봐야지.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기도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라 아버지. 그 당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친 사람도 없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기 두려워가지고 여호와 이름 못 불렀어요. 엘로힘 그랬어요. 엘로힘은 그냥 하나님. 아도나이 그래서 주여 너무 두려워가지고 두려운 하나님.
이 구약시대 율법시대거든요. 구약사고 가지고는 당연히 두렵지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뭐요? 복음시대가 열렸어요. 복음시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아버지!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이름도 못 부르는데 어디가 아버지라고? 죽여라! 예수님의 사형 선고할 때 제명이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저 죽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마귀 자식이 아니, 예수 믿는 순간 마귀 자식에서 빠져나 하나님 자녀 됐어요. 저주 진노의 자녀에서 빠져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종처럼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벌 줄까봐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빠, 아니 자식이 아빠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 아빠와 그 자녀와의 관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 바랍니다. 아빠, 그 관계, 영적인 관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뭐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길걸으면 기도하고 뭐 형식도 필요 없어요. 아빠, 아버지. 히브리 4장 1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일 되면 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특권, 이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자식은 그래요.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게, 아 부모 앞에 당당합니다. 금방 떨어질 정도로 배짱 튕깁니다. 자식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때리치기도 못하고 그냥. 자식인데 지가 우리한테 나에게 한 게 뭐가 있다고? 자식이 막 땡강기술 더 뭐 부모를 신경 써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 자식이에요. 벌벌 떨지 마세요. 떠는 거는 서자들이 떠는 거예요. 남의 손님을 봤다 눈치 보가지고 무슨 부모인데 자식이 눈치 봅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누려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 표현 속에 또 독특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 예수님께서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도 되는데 굳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어딨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의 일원이다. 복음 공동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체의식. 지체의식. 팔다리 있잖아요. 머리 팔다리 다 지체의식. 원리서식. 위드 프린시플. 하나 된 의식. 우리 함께 의식. 불교는 혼자 뒀다 가야 돼. 천주교도 혼자 해야 돼. 기독교는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함께 하고 같이. 교회 와서도 막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그 구역예배, 무슨 뭐 모임 같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찬양하고 포럼하고. 아멘. 이게 교회라는 게 이게 교회. 교회 와서도 혼자 왔다 갔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 교회 비밀을 못 누려서 그래요. 또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선교적 소명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외롭습니다. 지구촌이 제일 외로운 민족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중동에 완전히 도토리 밥이에요. 저것들 자기들만 선민. 나머지 다 저거는 짐승들이에요. 저것만 선민이요. 지금까지 그래요. 선민의식. 우리 예원계 전 성도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237 나라 살리고 만사천 종족에게 보험이 증대는 주역으로 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뭐 직분이 뭐 RTG 방송국 무슨 이 대표 무슨 뭐 이 직분이 많은 게 넘어가면서 왜 알류 총장, 그 알류 총장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렘 전역에 미국 전역에 보험이 되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전도사들 훈련받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평신도는 중장으로 임나든 목회장님 나게 하시고 그 현장이 완전 미국을 포함한 전 남미 유럽 모슬렘 전 지역을 포함하는 전도자가 훈련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기도해,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방송 RTG 방송 이정장님 요한에서 마르코스 안드레스 이 목사들을 방송을 통하여 이 주님을 만난 사천 종족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선교적 사명을 가지게 돼요. 나 혼자 사는 수준에서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 선민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계 전승으로는 늘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게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세계 선교예요. 땅끝까지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거 안 된 사람들은 뭐 선교를 왜 가는데 뭐 돈 들어가면서 뭐 시간 있다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요한 직무 받으면 큰일 나요, 그 교회. 성교에서는 막 성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요. 교회는 지역에서 전도하라고 세워진 교회라고. 전도와 성교회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이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부 다 원리스 이루어서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이 딴 거 아니에요.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의 비밀을 누르게 되면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라는 이 서민의식 나라는 이 수준에 벗어 나를 넘어서 지역민족 세계를 향하여 쫙 나가는 이런 선교적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포드 목사님이 작사한 거예요. 월포드 목사님은 정상인이 아니라 맹인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한대. 그런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월포드 목사님은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화니 크로스비라는 이 맹인도 그야말로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영감 있는 찬송시를 2천여 곡이 쳐졌어요. 그 찬송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찬송이 우리에게 있는 21곡이 들어있어요. 나의 갓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부터 쫙 맹인이 우리도 발견하지 못한 맹인이 이 찬송을 쫙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도 활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는데 뭐 다른 거 뭐 전혀 아쉬워하면서 애통할 거 없습니다. 성령 내수 인도 충만 성령의 사람으로 성인도 받으면 나가게 되면 다르지요. 불신자하고 다르지요.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성령이 날로 새롭게 하시.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참된 응답을 누리는 성경적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기도 원리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요. 그 아버지와 함께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